리더스뱅크 4-04 묻고 답하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준 것 중에서 답이 잘 비교적 잘써 있는 거 하나 선생님이 해서 요걸 참고해서 틀린 부분 좀 설명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during example periods, some students eat a lot of snacks because they are stressed. 뭐 요런 거세 부분 질문했죠. 그래서 during example period, exam periods의 뜻은 시험 기간 동안이고요. 그렇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죠. 우리말에선 전부 다 똑같이 어떤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할 때 동안이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영어에서는 이게 뒤에 어떤 말이 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걸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많이 했습니다. 3일 동안은 잘 답이 되어 있죠. For 3 days. 그래서 숫자 시간 단위라 했습니다. 숫자 시간 단위 동안 할 때는 for를 쓰고 그다음에 어떤 것 동안 할 때는 during 쓴다 했죠. During last summer. 지난 여름 동안 아참 during last winter. 지난 겨울 동안 뭐 요거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어떤 것 동안 할 때는 during 쓰고요. 그다음에 주어 동사 while you are sleeping 뭐 이렇게 되고 while you sleep 해도 되겠죠. 그래서 누가 뭐뭐 하는 동안 할때 while 쓰죠. 자, 여러분 비슷한 거본적 있어요? 주어 동사 이게 주어 동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좀 이해가 어려울까?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을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로 바꿔주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이거 할때 서로 다른 걸 써야 된다라고 수업한 적 있죠. 어떤 것 때문에는 뭐였습니까? Because of였죠. 근데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는 그냥 because였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While은 누가 뭐뭐 한다가 와서 누가 뭐뭐 하는 동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 동안 할 때는 during 써야 된단 말이죠. during 어떤 것. 그러니까 이게 because of 같은 문법인 거고 이거는 because 같은 문법이란 말이에요. 뭐좀더 구체 학교에서 쓰는 용어를 사용하면 because of나 during은 전치사란 말입니다. 전치사. 그럴 때는 뒤에 그냥 명사가 온다는 얘기고요. while이나 because는 접속사란 말입니다. 접속사.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이 올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for는 숫자 시간 단위 동안 이렇게 쓰고요. 자, 그 다음에 a lot of의 뜻은 해석은 많은 이란 뜻인데 이게 many의 뜻도 되고 much의 뜻도 된다라고 선생님이 수업했죠. 그럼 many는 many books만 가능하고 much는 much money만 가능한데 a lot of는 이 뜻과 이 뜻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a lot of books도 되고 a lot of money도 된다 이 말입니다. a lot of books일 때 바꿔 쓸수 있는 건 many books일 거고 a lot of money일 때 바꿔 쓸수 있는 건 much money인데 여기에 snacks가 있죠. snacks가 있으니까 여기에 a lot of는 many로 바꿔 쓸수 있겠습니까? much로 바꿔 쓸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얘는 many로 바꿔 쓸수 있단 말이에요. eat many snacks. 또 간식은 셀수 있는 명사 books처럼 취급하고요. because students are stressed. 학생들이 stressed. they는 some students에 맞죠. 그래서 시험 기간 동안 학생들이 많은 간식을 먹는데 그들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누가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다음 계속해서 자 why does stress make people feel hungry? 에서는 뭘첫 번째 설명한 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자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make a do라고 그래요. make a do. 동 do는 선생님이 동사 원형이 와야 될 자리에 do라고 설명하죠. 자 make a do 하면 a가 뭐뭐 하도록 이게 do가 동사니까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럼 요렇게 구조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요거는 명사란 말입니다. 명사. 어떤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make 명사 동사 원형 하면 누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거 여러분들이 학습하셨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 잠깐 보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히트 에너지, 열 에너지입니다. 맥스. 열 에너지가 만든다. cars, 자동차들을 뭐 하도록 가도록. 열 에너지가 자동차를 가도록 만든다. 가도록 시킨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my mom이 made 했다. 시켰단 말입니다. 누구에게? 미에게. 나에게 시켰단 말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도록, 숙제를 하도록 시켰다. 그러니까 make 가지고 누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시키다 할 때는 여기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거 말고 told 같은 경우에 엄마가 말씀하셨다. 누구에게? 나에게. 숙제하라 는 것을. 숙제, 아이고, 숙제하라 는 것을. 그래서 tell을 사용해서 비슷한 표현할 때는 tell a do가 아니고 tell a to do. 투부정사 명사제공법이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make, have, let 이세 녀석을 사역동사라고 부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시키는, 시킨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 취급을 하는데 그 특별 취급은 여기에 이렇게 to do가 아니고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인 동사, 그러니까 사역동사 말고 얘기하는 거예요. tell 같은 애들, tell이나 want 같은 애들을 일반적인 동사라고 하는데 A가 뭐뭐 하도록 하다 할 때는 좀 문장의 구조를 어떻게 하냐? make, 뭐야? tell A to do를 사용한단 말이야. tell A to do. 그래서 뭐 I want A to do 하면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예문으로서는 I want you to go there. 내가 원하죠. 누가 뭐 하는 것을 네가 거기에 가는 것을 거기에 가다라는 말 앞에 to를 붙여서 거기에 가는 것을 거기에 가는 것을 원한다. tell도 그렇고 I tell you to go there. 내가 말한다. 누구에게 너에게 거기에 가라는 것을 I advise. 내가 충고한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뭐 하라는 것을 to go there 하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데 근데 make have let을 써서 누가 뭐뭐 하라고 시킨다 이렇게 할 때는 I make you go there. to go there 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숙제랑 뭐가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보면 why does stress make people feel hungry. 그러니까 여기다가 to를 쓰면 안 된다라는 설명이었어요. to feel hungry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배고픔을 느끼도록 시킨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마우스로 가려진 글씨가 없었네요. 오케이. 선생님 블로그인데 선생님 블로그에 있는 내용 중에 혹시 글씨가 가려져 있는 거는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 글씨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does가 이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이며 왜 do가 아닌 does가 사용됩니까? does는 무슨 동사가 사용됐는데 일반 동사가 사용된 문장에서 무슨 문 만들려고 의문문 만들려고 원래 does가 어디 속에 들어있다가 makes 속에 들어있었다가 그러니까 원래 문지 않는 문장은 stress makes 스트레스가 시킨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스트레스가 시킨다, 만든다라는 것을 스트레스가 만드니 왜라는 말까지 합치면 왜 스트레스가 만드니라고 묻는 말 일반 이걸 보고 일반 동사 문장의 일반 동사가 사용된 문장의 무슨 문 의문문 만들 때이 속에 들어있던 does가 나와서 그래서 does가 하는 역할은 무슨 문 만들기 위해서다. 여기 좀 설명이 조금 부실하죠. 일단 역할은 문장을 무슨 뭐를 만들기 위해서 의문문 만들기 위해서 역할을 했으니 만드는 역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의문문 만드는 무슨 동사가 사용됐기 때문에 일반 동사가 사용된 경우 be 동사라든지 조동사 이런 게 있을 때는 do나 does가 원래 makes 속에 숨어있다 튀어나올 일이 없죠. be 동사는 원래 여기 앞에 있다가 뭐 stress is good 했는데 is stress good 뭐 이런 식으로 stress is bad 하다가 is stress bad 비동사 위치가 바뀌죠. 조동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는 makes 속에 숨어 있다가 나왔고 그 다음에 왜 do가 아닌 does가 사용됐는가 물었는데 stress가 앞만 길어봤자 is이라고 잘 해놨죠. 그러니까 원래 stress가 만들다가 stress makes였는데 스트레스가 만드니 하려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does가 일로 튀어나와서 does stress make does가 튀어나왔으니까 원래 모습인 makes가 아니고 make 됐고 그래서 why does stress make 이렇게 된 거죠. 왜 스트레스가 만듭니까? 누가 뭐 하도록 사람들이 feel hungry 배고픔을 느끼도록 이런 문장의 구조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according to scientists our brain produces entropy when we get stressed.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when, 그 다음에 여기에 스트레스, 이 문장의 스트레스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도 설명, 읽기 할때 설명했는데, 여기에 스트레스는 명사로서, is로 바꿔 쓸수 있는 명사였죠. 그냥 스트레스란 뜻이죠. 여기서는 스트레스가, 오케이. 뭐뭐 동사로서 사용된 거죠, 동사. 스트레스를 주다였는데, 이렇게 해서 입장 바뀐 어떤 시된 거죠. 스트레스 받는 이란 뜻이 된 거죠. 스트레스 주다. 원래는 동사로서 하면 스트레스 주다였는데,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스트레스 받는 이란 어떤 시고, 뭐 뒤에 어떤 시, get 뒤에 어떤 시 오니까 점점 스트레스를 받게 되다라는 뜻이 된 거죠. 자, 그래서 when의 두 가지 의미는 무엇이다? 언제라고 물어볼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누가 뭐뭐 할 때인데, 여기에 이렇게 we get stressed가 의문문의 어순이 아니고 평범한 문장,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평범한 문장 앞에 when이 왔을 때는 저 뭐뭐 할 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인데 when을 붙여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라는 말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답이 잘못됐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스트레스를 주다란 뜻으로 사용된 거죠. 스트레스를 주다. 근데 형태가 세 번째 녀석이니까 여기서 이 문장에서는 자 스트레스의 다양한 의미는 스트레스란 뜻도 있고 명사죠. 이거 명사. 그 다음에 동사 강조하다란 뜻도 되고 동사로선 스트레스를 주다란 뜻도 있다는 말이죠. 스트레스를 주다인데 이 문장에서는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스트레스 받는 이라는 어떤 시 됐고 앞에 비동사랑 비슷한 get이 왔으니까 스트레스 받는다 와 됐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는데 when까지 붙이니까 우리 애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된 거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endorphins, a kind of hormone, reduce stress라는 문장에서는 위에 대한 질문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스트레스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왜 reduces? 자, 얘가 reduce의 의미가 줄이다이니까 하다시죠. 그러면 하다시를 문장 속에 쓸때 s를 붙일 때도 있고 그냥 쓸 때도 있죠. S를 붙일 때는 이 속에 뭐가 들어가는 경우고, does가 들어가는 경우고, 안 붙일 때는 do가 들어가는 경우인데, does가 들어갈 때는 앞에 주어를 he나, 안만 길어봤자 he나 she나 it으로 바꿔 쓸 때, 쓸수 있을 때고, do가 들어갈 때는 he나 she나 it이 아닌 경우죠. 그럼 여기는 지금 do가 사용됐던 얘기고, 문장의 주어가 endorphins, 안만 길어봤자 day죠. 그러니까 they reduces 할 일은 없죠. 여기 잘돼 있죠. 그래서 왜 reduces가 아니고 reducing인가 했는데 endorphins가 문장의 주어인데 안만 길어봤자 they인데 그쵸? 그러면 단수가 아니고 복수니까 그러니까 뒤에 오는 동사에 does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do가 들어가야 되니까 reduce의 형태가 바뀌지 않았다. s를 붙이지 않았다라고 잘 설명돼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스트레스의 의미는 명사로서 쓰였죠. 줄인다, 무엇을 is로 바꿔 쓸수 있는 스트레스, 명사로서 썼다고. 둘다 대답이 잘 되었네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But they also make us feel hungry even when we are not actually hungry.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질문, they에 대한 대답과 그 다음에 actually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그들이 또한 우리를 배고프도록 만드는데 여기에 some students를 집어넣으면 그러나 학생들이 또한 우리를 배고프게 만든다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우리를 배고프게 만듭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some students가 아니고 뭐 대신 왔다? endorphins 대신 왔죠. 그러나 endorphins also make us feel hungry even when we are not actually hungry.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엔돌핀즈죠. 엔돌핀즈. 안만 길어봤자 아까 데이라고 했잖아요. 데이로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actually의 뜻이 이거 전체적인 뜻이 심지어 우리가 실제로 배고하고 부지 않을 때란 뜻이죠. 실제로 심지어는 우리가 we are not actually hungry 할때 실제적으로 배가 고프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배가 고프도록 엔돌핀이 만들어준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actually의 뜻이
실제로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정말로 하고 똑같고. 그러면 얘는 무슨 씨입니까? 어떤 씨입니까? 어찌 씨입니까? 어찌시죠, 어찌. 우리가 어찌 배고프지 않다? 실제로 배고프지 않다. hungry가 배고픈이라는 형용사죠. 어떤 시죠? 그럼 어떤 시 꾸며주는 건 무슨 시라 해야 돼요? 어찌 배고픈? 실제로 배고픈. 그렇죠. 그럼 R로 시작하는 같은 말은 really죠, really. 여기 답을 real이라고 다른 사람이 있는데요. real은 어떤 시입니다. 그럼 어떤입니까? 어찌 어떤입니까? real이 아니고 real이 아니고 really를 써야죠. really, even when we are not really hungry. 정말로 배가 고프지 않을 때도, 어찌 배가 고프지 않을 때도, really 하게, actually 하게 배가 고프지 않을 때도. 그 다음에, this kind of hunger is called emotional hunger. 이러한 종류의 배고픔이 불린 다였죠. 이거 입장밖에 없던 시하고 합치니까. ask는 물어보다였지만, is asked는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질문하다가 아니고 질문받다였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부르다가 아니고 불린다죠. 불린다.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모셔널과 이모션을 비교하라고 그랬고요. 왜 이모션이 아닌 이모셔널이 사용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콜드는 콜의 세 번째 녀석이고, 그 이유는 이러한 종류의 배고픔이 부르겠습니까? 불리겠습니까? 그렇죠. 불린다라고 해석되기 때문이죠. 이게 완성되려면 콜드만 하면 불리는 이런 어떤 식으로 앞에 비동사를 붙이니까 불린다가 완성되는 거죠. 그다음 이모션은 감정이라는 명사죠. 이모셔널은 감정적인이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왜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를 써야 되느냐, 것이 아니고 왜 어떤을 써야 되느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근데 헝거의 뜻이 배고픔이라는 명사죠. 이름씨죠. 것이죠. 것. 그러면 여기에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명사 다음 명사입니까? 형용사 다음 명사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모션이 아닌 이모션을 써야 되는 이유. 그래서 이모션은 감정이라는 명사이고 것이고 이름치고, 이모션은 감정적인이란 어떤 신데, 지금 헝글이라고 써놨네요. 잘못됐네요. 그렇죠? 헝거죠. 헝거. 헝거, 애니 빠졌네요. 헝거. 배고픔이라는 어떤 것 앞에는 어떤 시가 와야지 어떤 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모션 헝거가 아니고 어떤 배고픔, 감정적인 배고픔, 어떤 것을 만들어줘야지 것이 아니고요. 감정적인 감정, 아니 감정적인 배고픔. 그다음에 다음 질문하는 거. If we eat because of emotional hunger, we may feel better for a short time. 만약 우리가 감정적인 배고픔 때문에 먹게 된다면 우리가 훨씬 기분이 더 나아질 수 있어. 잠깐 동안은, 이런 얘기 했고요. 여기서 질문한 건 because하고 because of는 했죠. 그래서 이 경우에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선택하면 보인단 말입니다. 글씨가. 위치를 조금 옮겨야 되겠네요. 그래서 because of는 어떤 것 때문에 라는 뜻으로, 뭐 전치사구란 얘기가 그 말이면 뒤에 명사가 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는 due to, owing to, on account of, 뭐 요거까지는 여러분도 아직 몰라도 되고요. 특히 뭐뭐 덕분에 라는 표현에서는 thanks to를 사용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소풍이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취소된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취소된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취소됐죠? 그래서 the picnic was cancelled. 이게 취소됐다는 얘기예요. 이거 미안합니다. 취소됐다. 어떤 것 때문이니까 because of snow, because of it 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같은 의미로 이유를 나타낼 때 because를 쓸수 있는데, 얘는 접속사라는 얘기는 뒤에 주어 동사가 누가 뭐 한다가 와야 됩니다. 오케이. 누가 뭐뭐 한다죠.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였죠, 원래.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누가 뭐 한다였는데, 그거를 통째로 뭐뭐 하기 때문에 바꿨으니까. 이 문장은 어떻게 되느냐. The meeting was delayed 하겠네요. 이게, 뭐, 미팅이, 회의가, 뭐야, 딜레이 됐다. 연기됐다. 그다음에 누가 뭐뭐 했기 때문이니까, 그냥 because the system was not, 아이고,
다시 the system was not ready 이런 식으로 여기에 누가 뭐 한다라는 완벽한 문장 앞에 because를 넣으니까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건좀 어려우니까 뭐 everybody is looking at her.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했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고 있는 중이다. 그다음에 여기는 그녀의 독특한 패션 스타일, her unique 패션 스타일이 왔으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이런 경우에는 because of her unique 패션 스타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We shouldn't look down on him. Look down on 하면은 얕잡아보다란 뜻입니다. 얕잡아보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얕잡아봐선 안 된다. 그가 어떻다? 어리단데 이거 완벽한 문장이죠. 그럼 이번엔 because he's young. 그가 어리기 때문에 look down on him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직은 뭐좀 조만간 알아야 되겠네요. 2학기 때까지는 알아야 될 내용이 나와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because of는 어떤 것 때문에 라는 뜻으로 저 전치사구기 때문에 뒤에 것이 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because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누가 뭐 한다가 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emotional 한 거는 it이죠. 것이죠. 것. because of it. 그것 때문에. 감정적 배고픔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may의 다양한 의미인데 5월이라는 뜻이면 무조건 대문자로 썼어야 될거 아니에요. 5월은 아닌 거죠. 최소한. 그래서 다양한 의미, 조동사로서의 다양한 의미 물었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는 추측, 가능성, 또 되고 뭐뭐 해도 된다라는 허락의 의미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배고픔을 느낄지도 모른다,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거죠. 그래서 추측과 가능성의 메이다. 그 다음에, but we are likely to overeat and get a stomach ache as a result. 그러나 우리는 과식하고 그리고 복통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죠.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는 뜻이었죠. 결과적으로, 뭐의 결과로서, as a result of eating, because of eating, Because of emotional hunger. 그래서 감정적인 배고픔 때문에 먹는 것의 결과로서, 뭐 여기 as는 뭐뭐로서란 뜻이죠. 결과로서 우리는 과식을 하거나 또는 복통을 얻을 것 같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뭐뭐 할것 같다니까 이거는 must가 아니고 may죠. may. 뭐뭐 할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result가 결과니까 결과의 반대말은 원인이죠. 원인이 영어로 cause죠. cause. 원인. cause and result.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having은 뭐 이거 먹는 중인데도 되고 먹는 것인데 before가 있으니까 먹는 것 전에 이거로 보 사실은 이게 아닌데 뭐 이거나 여러분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질문한 것들에 대한 풀이 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좀그 동영상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거, 새롭게 알게 된 것들, 이런 것들 댓글로 꼭 남기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출하셔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